진짜 귀 아프겠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알았어. 하입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 S. 안녕하세요. 트리플 S 크리스탈라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왜요? 왜 안녕하지 못해? 왜냐하면 저희는 몇 시간 전부터 봤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채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쵸. 아니, 그쵸? 그쵸. Hi, Sumi, 아이고. love you. Hi, Sumi, love you. 채하나 사랑해, 윤서연 사랑해, 이주 사랑해, 김수민 사랑해. 김지는 누구예요? 윤서연 사랑해. 와, 채팅 빠르다. 나 라이브 오랜만이라서 채팅 빠른 거 적응 못하겠어. 채연아 보고 싶었어. I miss you too. 우리 스타라이즈. 우리 스타라이즈. 우리 스타라이즈. 예. 지우 사랑해. 서연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는 KR을 위해 매우 흥분된다. 저도 흥분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다 라이브가 진짜 오랜만인데 얼마 만인지 아세요? 진짜 나 라이브 진짜 몇달 만인 것 같아. 우리 마지막이 그거 아니야? 우리 컬러풀 의상 입고 혜린이랑 둘이 한 거? 뭐지 그게? 아니 셋이 한 거? 아 우리 중간에 우리 셋이 하고 맞아요. 여기 저랑 셋이 하는 우연 언니랑 셋이 셋. 거의 한달 넘었네요. 한 달은 훨씬 넘은 한두달된거 우리 같은데? 활동기 때잖아 그때가. 한두달된거 같죠. 맞아요. 초반에는 진짜 한 일주일 두 번씩 라이브 했었는데. 태연 멍청이. 맞아. 너만 보는 멍청이. 그래서 디코 라이브도 나랑 서현 언니랑 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맞아 디코 그랬던 거 같아. 라이브도 언니랑 했었던 거 유비스포 같은데. 해주세요. 유비스포. 이쁩니다.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 맞아요. 물총도 나와요, 물총도. 토끼와 채연이. 빵야. 빵야. 와, 윤서 언니 너무 진짜 진짜 예쁘네. 예쁘네.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도 안 나와 있는데 저런 거는 약간 너무 소름 하시네. 돋아. 네, 다음에 나가고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아 텐션 오디오 절대 안 비네. 예. 그쵸. 언니 묶은 거잘 어울리는데요. 와, 진짜 신기하게 나 아무도 안 묶었어. 유감입니다. 방금 풀렀는데 저도 방금 안타깝습니다. 풀었는데. 넷 중에 세 명이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누가 모자를 안 썼게요? 맞춰봐요. 맞추는 사람은 상을 드릴게요. 맞춰봐. 상은 저희의 서현이, 서현이, 이지우, 지우, 수빈이, 수민이. 정답! 반항은. 수민이! 윤수만 모자 벗어라. 지우, 채연, 김수민. 다 비슷하게 나왔어. 정답은 수민이었어요.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은 박수였습니다. 아무도 안. 뮤비 촬영 동안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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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크리스탈 아이즈가 있었기에. 브라질, I love you! 크리스탈 아이즈의 큰 힘이 브라질 팬분들 정말 좋아요. 브라질 웨이브 보고 있나요? 사파울로 또 가고 싶어요. 서연, I love you. 서연, my girl. 와, 잠깐만. 우리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돼. 자. 아, 진짜요? 그러면, 그럼 번역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Hi, Triple S. We are Triple S Crystal Eyes.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번역 필요 없어. 私の名前は 수민 です. 진짜 시끄럽다 그래. 응, 몰랐어? 우리 그럼 말할 때 손대고 말하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너 줬어. 너 줬어. 너 빨리 인디언만 맞아. 줬어. 엉덩이로 이름. 잠깐만.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대.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연계구하긴 하지만 우리가 데뷔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자, 저희 크리스탈 아이즈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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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진짜. 이제가? 항상 고시예요, 고시예요. 드디어 이제 왔어요. 하다가 진짜. 네, 내일이에요. 우리 막 진짜 그 AA 활동할 때부터 저희 다음에 나오니까 곧 봐요, 곧 만나요. 맨날 이랬었는데. 진짜 2시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 막 5월달 기사만 뜨고 올 언제냐, 월 중순이야, 월 맞아, 첫째 주 볼 거다. 그랬는데 벌써 내일이 나오는 날이야. 아직 안 믿긴다. 난 하루하루 그 스포할까봐 무서웠는데. 맞아. 나랑 수민이랑 사실 한번 체리톡 얘기한 적이 있어, 실수로. 나도. 그러니까 수민이랑 나랑 그래서 둘이 얘기했어. 내가 야. 한번 팬싸를 하다가, 있잖아요. 저희 체리톡. 나. 이래버린 거야. 근데 진짜 다행히 못 들으셨어. 나.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들으셨어요? 이러다가 못 들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요. 있잖아요. 이러면서. 나도. 그래, 수민이랑 나랑. 나도 하다가, 우리 체리톡이 그랬잖아. 잘 듣고.
뭐야? 왜? 왜? 이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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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치는 거야. 예이.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 그런 기분이 또 말해요. 아니에요. 부트가 했습니다. 뮤비 촬영 중에 재밌었던 순간이 있나요? 이거는 근데 공개가 돼야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약간 스포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스포를 할수 있는 단어를 하나씩 얘기해 보자. 돌아가면서. 응? 봐봐. 해봐. 뮤비 스포 한나 단어로. 하나 할게.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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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부릉부릉. 아! 언니는? 나는 외톨이. 외톨이? 부릉부릉. 나만 모르겠어? 그럼 나는 뭐 하지? 나 뭘로 하지? 친구 너는 없다, 약간, 님. 잠깐. 난 숲. 너는 약간 친구가 3명. 난 해파리. 친구 3명. 난 해파리. 친구 없음. 너는. 누가 그 뭐지? 포인트 안무 좀 알려달라는 대로 한번 쳐볼까요? 준비, 시작! 보셨죠? 어때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저 진짜 쳤어요, 지금. 챌린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못 보셨다고요? 안타까워라, 어떡해. 어떡해. 저희 손짓 잘 봤죠? 안무 안무 대박이죠?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에요. 앨범 수록곡 체에는 저희 체리쇼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체리쇼 보고 오세요. 체리쇼. 아니, 그리고 내일 응원법을 모르시고 오시더라고요, 내일. 그래서 한 알려드리자면, 일단 싸비는 그냥 다 따라 부를게요. 잠깐만. 그럼 그 전에 내가 해명할 게 있어. 제가 프롬에다가 제가 응원법을 짰다고 했거든요. 정말 많이 수정됐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아 주시길. 아, 근데 좀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해봤는데 나는 힘들지 않게 짰었어, 분명히. 지우는 근데 진짜 따로 페이를 받아야 될것 같아. 난너 진짜로, 실력인가도 그것도 짜지 않았어? 나 빔도 짰었어. 근데 왜 너가 짜게 된 거야? 다 자다가 나 혼자 안 자서. 그래서 이게 체리토까지 이어진 거네. 아니, 지우는 약간 좀 자체적으로 뭔가 잘 아, 만들어요. 근데 이번엔 아니었어. 이번에는 나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지우가 할래? 이래서 땡! 이래서 된 아니야, 거야. 지우 컨텐츠 팀도 잘하잖아. 맞아. 나 그냥 그냥 모든 부서를 맡고 있어. 그 킹받는 응원법 듣고 때문에 계시죠? 좀 무서운데요. 저는 모델하우스 직원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진짜 제가 해봤잖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수는 엄청 이게 잘해. 컬러풀보다 약간, 컬러풀은 약간 창피했다면, 응원법이. 왜냐면, 알아? 본적 있어? 막 노가땅 막 이런 거 있고, 쓰러지라고 하고 내가 막 그랬었거든? 장난으로? 아, 근데 이번, 말해봐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러니까 컬러풀이 약간 본인이 하기 되게 창피한 응원법이었다면 이번엔 그냥 힘들어. 숨쉬기 힘들어. 힘들어요. 이게 마스크 쓰고면 진짜 힘들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오면 숨 조금. 냠냠냠보다 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냠냠냠보다 더한 건 근데 없어요. 이건 창피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응원법 하나 있어요. 어디? 대답하는 거. 아, 내가 그거를 막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번엔 그런 걸할 수가 많이 할수 없어서 좀 여러분이 아쉬웠어. 대답하는 게 있거든요. 저 그거 제가 아이디어 냈는데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춤 따라 하시는 거 없어요. 춤추지 마세요. 응? 저희만 보세요. 춤, 아, 네, 이번에 막 움직이는 건 없는데요. 그냥 저희 얼굴만 집중해주세요. 맞습니다. 이름 외치는 거 있죠? 이름 외치는 건 있어요. 도입부터 저 예스 순서대로 하시는 거 당연히 센스를 제가 믿고 있을게요. 이제 팬분들의 그 마음속 그 뭐라 해야 되지? 잘 맞는 거? 뭐라 해야 되지? 텔레파시. 텔레파시. 팬분들의 텔레파시를 믿을게요. Love you from Mexico. 수다쟁이 멤버는 지금 제 양옆에 있는 우수민 좌지우. 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앉았는지도 모르겠네. 네. 우리 S 순서대로 앉 어? 대박. 아니네, 아니네. 약간 어쩌나? 파이브 미닛에 투머치 토커 두 명이 다 여기 있어요. 네네네네네. 우수민 좌. 맞아요. 제 옆에 그렇게 있어요. 웨이브 가장 좋은 점들이 뭐예요? 웨이브는 이름부터가 멋져요. 웨이브. 큰 맞아. 지우, 채연, 수민, 서현이 아니라 서현, 지우, 채연, 수민입니다. 앉아있는 순서요. 어, 근데 아까 S 순으로 또 앉았네.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돼? 지게체, 수게체. 아. 이번 활동 때는 서게체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언니가 대박. 좀 괴롭히다 왔거든요. 자꾸 절 보면 안정이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줄여서 부르시는 애칭. 지우 괴롭히는 태연이. 수민이 그래서 이번에 활동 때는 책일지. 서게체도 보여드릴게요. 하겠지. 알아? 서영 괴롭히는 채영? 수민이가 채영 잘 봤어요. 책에서 할 책일지. 수 있어? 난또 잘하는데? 해봐. 하자, 이번에 지우. 활동 때. 아니, 이번에 그러면. 아, 근데 볼수 있을 거예요? 무대 때? 아, 맞네. 나도. 여러분 볼수 있어요. 네, 무대에서 볼수 있어요. 우리가 뭐요? 어, 나 괴롭히는 지우 거죠. 나. 아, 이거 정말 엄청난 스포다, 이 정도면.
지유 언니랑 저랑은 큰 게임을 해요. 무대에서. 큰 게임을 해서 우리는 게임도 하지. 그치. 우리 진짜 무대하면서 게임까지 하는 프로다. 맞아요. 지는 사람이 조금 벌칙을 당하는 게임 그런 장면도 나오고. 닭싸움 어때? 닭싸움? 닭싸움? 어 우리 닭싸움 하잖아. 안무에 닭싸움 했으면 되게 웃기겠다. 우리 닭싸움 하잖아. 맞아. 네, 전 다 사랑하고요. 그리고 조금 짜릿해요. 저희 조금 노래가. 어 오락실 그건 모르겠어요. 어, 좀 짜릿해요. 약간 그걸 할 때마다 좀 필링이 뭔가 느껴져. 어때? 좀 아니 난 좀 짜릿해. 짜릿한 필링 어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어 그렇게 나 그럼 우리 짜릿한 필링 오케이. 혹시 운전하고 조수석에 태우 멤버는? 어,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여기서요? 저 혼자 탈래요. 저는 아니 골라야 돼. 애들의 목숨을 제가 지킬게요. 그 언니만 잔다고? 아 근데 그거는 근데 들어봐. 솔직히 서현이가 운전한다고 하면 우리 셋이 안 탈 거잖아. 아니 태워야 된다면 언니. 태워야 된다면? 아 언니가 태워야 돼? 야 근데 조수석. 근데 나 운전 진짜 잘하거든? 아까 조수석에 못 태울 거야? 내가 들은 게 있잖아. 너 누가 깜빡이 위치 어디야? 아 내가 왜냐면 그거를 오른쪽 왼쪽을 헷갈렸어. 조수석에 누구 태울 거야? 뒷자리에도 어쨌든 언니가 그때 나 태운다고 했었어. 아 바쁘실 수도 있지. 언니가 나 태운다고 했었어. 지우 태운다고 했었는데 언니 왜 태? 그냥 셋 다 뒤에 태울게요. 그래? 응. 그럼 우리 앞에 위에서도 많이 그 뭐냐 걔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어. 지용이? 일단은 난 안 탈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마 활동이 잘 되고 데뷔도 잘 되기 바랍니다. 웨이브 하면 되겠다. 웨이브의 목숨을 살려. 크아 살려. 왜요? 조수석은 병기 대표님. 안 웨이브는 안 팔려. 저희의 대장님은 사셔야지 저희 트리플S가 계속 되니까요. 사셔야죠. 개구리 잘 잡는 멤버는 채연이 잘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리 지르면서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구리 존재 자체도 무서워하니까. 뿜 체리 턱! 체리 체리 턱! 귀여워. 귀엽다 이모티콘. 나랑 결혼 서현 언니랑 결혼하실 수는 없어요. 네. 서현 언니는 웨이브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 없어요. 체코 웨이브 사랑해. 지우 씨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체리쇼 보시면 네,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리쇼 꼭 봐주세요. 가장 똑똑한 멤버는 저 아니 아무래도 이지우지 않을까. 네 다음 엔딩 포즈 생각하신 거 있나요? 엔딩 우리 말을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아까도 그 얘기했다. 번역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엔딩 포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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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응원 만들었잖아. 포도. 우리끼리 네. 시작하기 전에 응원하기로 한 거. 나 뭐라고? 아 우리끼리 화이팅 하기로 한 구호가 있잖아. 아아 아, 그거 정도는 해도 되잖아. 그거 할까요? 하나 둘 셋 샤라라. 이에요 저희는 화이팅. 수빈이가 밀고 밀어서 됐어요. 하나 둘 셋 이 됐습니다. 우린 크리스탈이니까요. 아 We love crystal eyes. 그쵸 그쵸. 나 지금 실감 났는데 내일 뭔가 다 나온다는 게 나 왜 이렇게 안 믿기지 갑자기? 저도 안 믿겨요. 갑자기 내일? 야, 우리 내일이야? 2시간만 지나면 거의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야? 뭔가 라이징 때랑 프리콘 때보다 더 안 믿기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 기다려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해 뭔가 느낌이. 근데 확실히 디코 라이브가 되게 좋은 게 되게 다양한 해외 웨이브 분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채팅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눈으로 고마워. 역시 글로벌 그룹 트리플S 맞습니다. 거의 영어가 훨씬 많아. Thanks, I love your parody. New York. 세계로 뻗어나가는 트리플S. 점해추. 경상도. 경상도. 홍콩, 필리핀. 한국인 사람 저희는 그냥 웨이브면 다 사랑하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채연이 얼굴 요다 분장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런 거 사야지. 크리스탈 아이즈가 계속 가게 된다면 할게요. 오늘 너무
웃는다면 워아이니 진짜 글로벌하다 워아이니 저희 앨범 10만 장 이상 팔렸을 때 공약 걸자요 언니는 일단 요다 분장을 해야 좋아요. 돼 채연 언니는 요다 분장이요? 어 채연 언니는 요다 분장을 해야 돼 방금 공약을 걸어버렸고 수민아 이제 너 차례야 요다가 뭐예요? 요다라는 그런 게 있어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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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게 아! 내 기억난 건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민아 공약 공약? 야, 뭐 하면요? 또 생각해요. 내 앨범을 10만 장 이상 팔았을 때. 네, 그러면 뭘? 아니 댓글 수민이 지금 채팅 읽느라 바빠. 멀티. 나 솔직히 수민이 그루트 분장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I'm Groot. 그러면 그만. 서현 언니는? 어, 10만 장 이상 팔면 제가 샌드백이 돼서 여러분들 펀치를 받아들일 때. 맞겠다는 소린가? 왜 그러는 왜 굳이 맞겠다는 거지? 진진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10만 장이 팔면 뭘 할까요? 무서워. 나 그루트 말고 댓글 하나를 봐버렸는데 읽지를 못하겠어. 나 그루트 말고 아이언맨 분장하면 안 돼요? 나 예전에 아이언맨 분장하고 싶어서 아빠 앞에서 본 적 있어요. 아이언맨? 아니야. 아빠 내고 싶어 나도 또 저 9만 장 예약 걸어놨다고요? 아빠. 근데 나 자리 선택 잘못한 것 같아. 예, 아이언맨. 자, 그래서요 있잖아요. ASMR 시작할까 우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 지우랑 수민 잠깐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막지 마. 야 지우 오늘 텐션. 저희가. 아니. 제가 지금 제발 저희가 저희가 방금까지 연습을 하다 왔거든요. 너 침대 냄새 나는데 조용히야. 저희가 만약 지우 이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웨이브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10만 장 이상 앨범을 팔게 된다면 저는 젤리로 변신을 해볼게요. 시끄럽대 조용히 하래. 오늘 텐션 높은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수연이 괜찮아. 높을 때 진짜 높아요. 맞아요. 지금 딱 서현 언니 텐션이 딱 적당한 것 같아. 중간이야 서현 언니 지금. 서현 언니 텐션 높아지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 아니 아니야 싫어 싫어. 조용히 해. 서현 언니 텐션 높아지면 Please looking for multiplayer. 밤 10시인데 텐션 진짜 높다 하시는데 밤 10시는 10시 밤도 아니에요 저희한테. 제일 높을 때 같은데 뭔가? 우리 밤에 좀 높은 것 같아. 맞아. 우리 야행성인가 봐요. 야행성 갑자기 조용해짐 우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 조용히 해보자 자 이제 한자 말 겹치지 않기 말할 때마다 손들어 이지우 계속 이러고 있잖아 계속 손들고 얘기할까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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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인도에서 두번 남아한다면 한 개 남고 싶어. 야, 너 손 들어야 돼, 손, 손. 너도 들어. 나 이미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 계속 대표님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시는 거. 대표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분. 진짜 소영아 좋아요. 네. 체리톡에서 또 만나뵐 수 있거든요. 체리쇼겠죠. 체리쇼. 이제 대표님 팬덤도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뭔가 라이벌 약간 네. 저희가 이제 주목이 받아야 되는데 체리쇼에서 대표님 그 영향력이 너무 크셔가지고 걱정이에요 사실. 최연이 진짜 내일 보세요. 네, 내일 한번 보세요.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아, 뮤직비디오 나오시진 않죠. 안 되죠 그거는. 왜 안 돼? 같이 체리톡 출신. 제이든정 아이즈가 될 순 없어요. 오더하우스 입사하고 싶은데 꿀팁 있나요? 제이든정에게 캐스팅 당하세요. 오더하우스에 메일 보내. 대표님 얘기 그만할까요? 네, 그래서요. 그래도 크만 보고 싶어. 오늘의 산다. 시그널 뭐였어요? 오늘의 시그널은요. 뭐였냐면요. 오늘 시그널 뭐지? 포인트리아 유연 언니가 데이트했대요. 맞아요. 맞아, 헤드셋 끼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저희 시그널 못 찍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게 진짜 저희 AA 할 때는 저희가 계속 찍었었잖아요. 근데 인원이 없어갖고. 맞아. 게다가 금요일날에 저랑 혜린이랑 언니랑 찜찜한 가야 돼요. 맞나? 어? 응? 그 우리 완전 설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다 안 지켜지고 5월 있잖아. 5월 5일날. 어쩔 수 없이. 그 찜찜한 가야 되는데 나 시간이 됐으면 갔으면 좋겠어.
근데 시그널 편집하고 싶으시다고. 얼른 오세요. 오세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요? 우리 멤버는 나는 자랑하고 싶은 건 우리 크리스탈아이즈 멤버 중에서 태연 언니와 지효 언니가 서현 언니가 있다는 점? 크리스탈아이즈의 이제 포인트는 수민이죠, 여러분. 특히 체리톡에서는 더더욱 수민 역할이 큽니다. 이번 체리톡은 수민 역할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부담 주지 마세요. 아, 부담해요 이거? 네. 부담을 이제 원동력으로. 포인트는 저희 모두입니다. 에이스. 하지만 저 조금 초심을 잃었어요. 이렇다고요? 스타 에이스 수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에이스. 베이비 에이스. 수민이 기대할래. 체리톡 보스 베이비 언니인데? 서현 언니인데? 안무에는 표심을 잡고 있지. 보스 베이비 연지지. 보스 베이비 서현 언니야. 근데 베이비가 더 연지가 더 베이비죠. 언니는 뉴욕 때부터 보스 베이비였어요. 밀었어 계속. 언니는 아직도 내 카톡에 보스 베이비로 저장돼 있어. 너한텐 베이비겠지. 언니 우리 크라이스 맏언니지잖아요. 나는 아니야. 언니 크라에서 댓글이 재밌다. 모두가 그냥 베이비하자. 좋아. 좋아하는 수록곡. 근데 다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수록곡? 근데 수록곡이 다 다르다? 좋아하는 수록곡이? 맞아요. 그냥 체리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체리쇼 보세요. 네. 예! 띵! 데자뷰! 데자뷰가 진짜 좋더라고요. 예이. 아시나, 그거? 뭐. 이 이후는 안 돼요. 아, 소연 언니도 참여를 했죠. 소연 언니가 정말 아끼는 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되게 그걸 제가 할 수가 있어서 뭔가 좋았고 혜린이가 뭔가 엄청 관심 가지더라고요. 막 맥북으로 소연 언니랑 같이 막 얘기하고. 혜린이 그 우리 원하우스 살 때부터 곡 되게 관심 많았다? 근데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나도. 근데 아마 그래서 소연 언니랑 혜린이랑 뭔가 언젠간 그럼 내지 않을까. 나도 할래. 나도 은근 미디 관심 많아요. 그래도야. 나도 해보고 체리톡 감상할 때 어느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뭔가 저희의 얼굴이요. 얼굴과 뭔가 포인트 안무 같아요. 아 포인트 안무.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되게 수수수 지나가니까 뭔가 그냥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무가 확실히 그 전과 좀 다른 느낌. 진짜 다른 느낌. 아이즈닝이랑 제너레이션보다 다른 느낌? 영감 이한 현실의 데자뷰. 여러분들 궁금한 게 진짜 많으시죠? 여기 휴대쌤 얘기도 나오네요? 우리 휴대쌤 최고. 휴대쌤 최고입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저는 어젠가 어저께 어제나 빵 오늘 먹은 뭐 먹었냐고. 누나 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제 빵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언니 왜 그래요? 수민이는 여러분? 아니 네, 어제 소문이 길어요. 어제 빵을 너무 많이 사서 오늘 빵을 다 처리해야 돼서 빵만 먹었어요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니.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오늘 뭐 먹었냐 지금 어제? 아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팬분들과. 네 그래서 저랑 어 진짜 여기서 그럼 말아주세요. 안젤로스도 몰라. 수미 안젤로 결론은 빵이었다. 재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우가 이런 광고 때 잠깐만 미안한데 뭐, 지우시야 1023아 지우 진짜 이야기 주제가 없어. 10월 24일 지금은 10시 24분. 우리 어린이 어린이날 뭐 받고 싶어요? 저야? 네 저 아이패드요. 수민이나의 부모님 듣고 계시죠? 저는 포르쉐요. 지우, 아니 아까 댓글에 지우가 광고 찍었으면 하는 그게 있었는데 안 돼. 지우가 뭔가 그 토너 패드 알죠? 그런 피부 관련된 그런 광고 찍었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좋아가지고 그 땡얼로. 연락은 모드하우스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드하우스 이메일 찾으셔가지고 전화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토너 아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 찍지 마. 이번 어린이날 때 비 온다면서. 우와. 아기들이 우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좋은 날씨네. 우와.
서연, 우리 이제 결혼해요. 결혼이요? 좋아요. 메리미. 지윤님 이메일 확인해 주세요. 보내드렸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여기 관계자분 안 계신가요? 확인해 주세요. 오늘 재밌는 거 한 사람. 나. 저랑 채연이랑 열심히 연습하면서 놀다 왔거든요. 땀을 너무 왜 많이 빼? 왜 우리는 빼? 또 다른 연습을 하고 있었겠죠. We love you. 저 무대에다 웃음 터지면요? 근데 웃음 터져도 그 웃음 터지는 데가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 우리는 웃음을 터져야 돼요. 뭔가. 근데 저희 약간 좀 같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아이 컨택이 많아서. 맞아요. 우리 웃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음반은 그냥 우리 진짜 내면에서 노는 모습이 나와요. 그냥 내 노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크리스탈 아이즈 다 그려졌을 것 같은데 뮤비가? 어 맞아요. 우리 너무 슈퍼 많이 했다. 근데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오랫동안 말한 게 너무 많아. 쬐꼬쬐꼬씨. 맞아요. 저 진짜 솔직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맞죠. 무대할 때 제일 진지하고 안 웃는 멤버? 저희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무대 할 때는 다 진지하죠. 다 풍사밖에. 수민이 편식 많이 고쳐졌다. OX 많이 고쳐졌죠. 수민이 풀 먹는 거 봤어요. 저 샐러드 다 먹는 거. XX 나 원래 햄버거에 있는 양상추도 빼고 먹는 사람이야. 아, 근데 맞아요. 수미 진짜 심했는데 요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양상추 먹어? 근데 지금 양상추 먹고 저번에 언니랑 우리 거기 갔을 때도 강족의 발전이다. 그 이거 뭐냐 랩 같은 것도 야채 다 먹고 샐러드도 어제 다 먹고. 수민이 내 양파를 안 먹어요. 아 양파는 못 먹어. 그 식감이... 서연 언니도 양파는 안 먹어요. 버섯이랑 양파랑 가지 진짜 못 먹겠어. 아 가지 진짜 못 먹겠고 양파는 근데 구운 것까지는 괜찮아. 땡 그거? 어 땡은 못 먹겠어. 난 근데 마늘을 못 먹는데 마늘 후레크는 좋아해. 아 그니까 나 식감이 싫어하는 것 같아. 뭐야 아, 우리 라이브 종류가 30분이야? 우리 그럼 3분 동안은 진짜 댓글을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3분 남았으니까 하고 싶은 말들 해주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뭐? 그거요 그 오케이 그거 해보자. 하나 둘 셋 그거. 야자 타임. 1분 동안 야자 타임을 가져볼게요. 야, 시작. 왜 좋아 재현아. 느낌이 다르다. 재현아 나 못하겠어 근데. 서현아 어머 근데 나는 야자 타임은 서현 언니한테 반말하는 거고 서현 언니가 우리한테 존댓말 하는 거고. 에이 우리 막내 수민 언니 해줬으면 좋겠다. 언니 수민 언니 해봐. 잠깐만 못해. 아무 말도 안해 서현 언니. 됐지 어떡하네. 지우 언니 수민이 형 근데 채연 언니 나한테 그런 조금 많은 것 같아. 지우 오빠 한 번만 댓글 좀 읽자고 했어요. 이게 1분 있어. 아 우리 그 나 그거 하고 싶다니까요. 그 QX 뭐더라 그 그게 뭐 QX네 QX 왜 제니스트를 이을 QX 나오셨나 봐요. 수민이가 QX 아 QX 괜히 머리가 안 닿아. 깨네 합니다. 30분에 캡처 타임 가능할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필리핀 웨이브, 필리핀 웨이브, I love you. I love you. 크리스탈 치즈. 아니. 띠어머. 세리톡에 라라라 파트, 세리톡에는 랄랄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아쉽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띠리가 있었어. 따다. 지호 오빠. 라라 있지 않아, 우리? 라라 없고 따다가 있어. 이지우로 삼행시 해주세요. 너부터 시작. 이 이지우 지 지금 오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오 잘했다. 이제 언니 자 윤 윤 윤리적인 어? 서 서연이 연 땡 땡 김수민 김 김수민은 쉽다. 어려워요. 김 김밥 먹고 싶어하는 수민이 수 수리수리 맛 수수수 입맛이 민머리 수 땡땡땡. 자 너는 어 김채연 시작. 김 김밥 김해에 놀러 갔어요. 채 채연이와 함께 채연이와 함께 연 연가수 연가수? 땡 마지막이다. 캐처 타임. 캐처 타임 할게. 오! 이런 좋은 방법이 연지도 가치가 있었어. 나 그 생각했어요. 그럼 웨이브로 삼행시 할게요. 자 네. 돌아가면서 왜?
웨이브 이 왜 웨이브 이 순간 지금 바로 그 어디야? 네, 수민이 웨이브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캡처 타임 가지도록 할게요. 언니들도 해야죠. 저희 캡처 타임 할게요. 하나, 둘, 셋, 책. 다음, 하나, 둘, 셋, 책. 네, 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디스코드 라이브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많이 곧,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곧 올라갈 크리스탈라이즈 뮤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제 저희 하루 종일 매일 네. 매일 채톡 하세요. 진짜 체리톡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 저는 체리톡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또 봐요. 내일 봐. 잘 자. 잘 자. 감사합니다. 둘, 셋. 지금까지 트리플 S 크리스탈. 야! 지금까지 트리플 S 크리스탈.